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지 김동원입니다. 네, 4월 13일 네. 수요일이죠. 아, 3프로TV 하이라이트 아 제가 좀 뭐 하나 항상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 근데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 일부러 그런 거야? 아 미안해. 뭔가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좀 들 수 있으니까요. 아, 저희도 또 우리 백브리핑 네.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지 않습니까? 네. 네, 3프로TV 하이라이트 네이버에 치면 나오죠. 네, 시간을 절약해드리는 아주 좋은 아, 저희의 네이버 블로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요. 뉴스 3으로 경제 뉴스는 정리를 해드리고 박병창 부장님 준비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이 또 드디어 출격을 하시는군요. 아, 이베스트 염승환 이사가 증시 개장 상황 짚어드릴 네. 예정입니다. 아,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오늘이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또 미국에서 들려온 안 좋은 소식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뉴스 정리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3일 수요일 순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3프로TV와 그러니까.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 아 근데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아마 여기가 더 현대 바로 옆에 있고 완전 목이 엄청 좋은 데잖아요. 여기가 속시 말씀 주말에 이렇게 여기서 방송하다 보면 야, 나 여기서 장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비싸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봐. 아. 네, 그렇게 안 하니까요. 네. 네, 저희가 스팟을 여러분께 오픈하고 물론 뭐 무료로 할 수는 없죠. 인건비도 들고 뭐 임대료가 있으니까. 근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과 잘 상담해서 해드릴 테니까 네. 연락 주세요. 여러분 팝업 스토어도 이런 데서 하시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죠? 네. 주말에 저희 라운지 저쪽에 꽤 공간이 넓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네. 여러분 상품을 잘 홍보해드리죠. 네, 여의도 가장 핫플레이스 더현대 서울과 IFC 사이의 지하 통로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동량이 있죠 또. 네.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시니까요. 노출도 많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역시 그 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될 미국 네. CPI가 어떻게 아이고, 될 거냐 예. 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 결국은 예상치보다 약간 더 나온 거죠. 약간 더 나왔어도 충격이죠. 저도 충격이에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라고 하는 게 미국 기준으로 전년 동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무려 8.5% 급등했습니다. 차트가 하나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하나 보여주시면 네. 이게 8.5%라는 게 자 이게 1980년대부터 나온 거거든요. 80년대 네? 저기 80년대. 네, 80년대부터 네. 나온 건데 그러니까 80년 2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진짜 와. 40년 만이에요. 42년인가? 42년 만에.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더 심각한 거는 이게 뭐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1분기 뭐 이렇게 지나면서 네. 정점 치고 이제 빠질 거다.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2월보다도 3월이 올랐고 1월보다도 2월이 올랐고 이런 식이니까 네. 이게 끝이 어디냐 이런 공포감 같은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뭐 미국 주식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8.4보다 조금 낮게 나오겠지 이런 기대들이 그래 그런 거거든요. 게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데 전월 상승폭이 7.9였으니까 네. 2월이 7.9였으니까 이것도 크게 윗돈 거고 월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8.4였는데 이것도 소폭 상회하는 거죠. 2월과 비교하면 1.2%가 올라서 지난 2005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것도 난. 근데 원인이 뭐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휘발유 네. 가격입니다. 휘발유 가격 지난달 11일에 갤런당 4불 33센트까지 치솟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소비자 가격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 가격대에서 많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3월 에너지 물가가 전월보다 11% 전년 동월보다는
32%가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매번 네.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유류세 부담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면 이렇게 국제 유가 상승분을 이렇게 오를 때는 흡수를 해줘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장거리를 뛰는 몇 많지 않은 분들을 제외해 놓으면 우리 이제 땅덩어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 차 한 대가 쓰는 기름의 소비량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네.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차를 놔두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뭐 마을버스를 타던 네. 뭐 지하철을 타던 그죠? 그런데 미국에 한번 뭐 이 방송도 미국 전역에서 많이 보시니까 네. 뭐 뉴욕 맨하탄 근처라든지 뭐 LA 다운타운이 아닌데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차 없으면 꼼짝도 못 하신다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미국 처음 갔을 때 저희 친지 집에 갔는데 차가 두 대가 있는 거예요 집에. 네. 네? 근데 딸내미 하나 갖고 나가고 네? 거기 또 부인이 한 군데 하나 갖고 나가니까 그 아저씨가 집에만 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솔직히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있죠. 그런데 실제로 체험하시면 이게 차 없이 생활한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거기다가 대체로도 우리나라보다는 차가 좀 크죠. 그러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죠. 예, 그러니까 이 기름값에 대한 이 생활에 주는 영향이라는 게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거죠. 여기다가 밀과 옥수수 주요 곡물과 비료를 이 전 세계에서 공급을 많이 하는 나라 두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니까 이 식료품 물가 역시 전월보다 1% 전년 동월보다는 8.8%가 올라서 근데 요게 이제 가장 변동성이 큰 두 가지거든요.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요걸 뺀 게 이제 근원 물가잖아요. 네. 근원 CPI 상승률은 1982년 중반으로 최대인데 월간 상승률은 최근 6개월 사이의 최소폭이다. 네. 요 두 개를 빼면은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년 동월보다 6.4%, 전월보다 0.3%. 그러니까 조금 희망을 보이는 거는 이 변동성 큰 녀석 두 녀석을 빼면은 전월 그러니까 2월 대비해서 0.3밖에 안 올랐는데 네. 이게 직전 6개월의 월간 기준 상승률 그러니까 한 달치씩 이렇게 끊어서 본 상승률로는 최소폭이 나왔다라는 거는 네, 그나마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 더불어서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40몇 개인가 이게 물가지수 산정하는 게 있죠. 있거든요. 뭐 짜장면도 그중에 가장 큰 게 전월세예요. 우리나라도. 아,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용. 뭐 미국은 전세가 없으니까 임대차 임차료와 호텔 숙박료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전월 대비 0.5%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 5%가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주거비라는 건 또 이 그 에너지 비용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뭐 페이첵이라고 하죠. 이게 통상 2주에 한 번씩 받는데 네. 노동자들이 그러면 거기서 딱 빼놓는 게 넘버원이 렌트비고 넘버투가 이제 핸드폰 가격이고 핸드폰비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값 이렇게 한 다음에 식료품을 산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남으면 옷도 사고 놀러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 막 끝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 좀 이따 두 번째 뉴스에도 세 번째 뉴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사이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물가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이 풀뿌리 현실에 이제 미국 국민들의 생활고와 관련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잡아야 될 거다. 그러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조기 종결시키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물가의 압력, 즉 에너지 가격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식료품 가격을 다운시키는 조치들을 하려고 할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대안이라는 건 역시 자동차 쪽에서는 전기차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된 주식이 다른 거에 비하면 네.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고 미국 주식도 이것을 반영해서 뭐 크게 폭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많이 선반영해서 빠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하락 반전이 됐다. 장중 기준으로 하락 반전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이 있었던 사람이 1년 지나서 한 90만 원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8.5%나 네. 올랐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입도 예를 들면 8.5%가 늘었다면 2분을 치는 거지. 그나마. 네. 근데 수입 8.5%인 네. 사람이 많겠어요. 미국 네. 기준으로. 자, 그리고 뭐 기름값도 하면 이거보다 더하다 뭐 이런 이제 글도 남겨주셨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기름값 같은 건 이제 포함해서 요거고 기름값 빼고 하면 이제 6.7 그렇죠. 정도가 나온다는 맞습니다. 거죠. 정도가 전월 나온다는 대비해서 0.3. 네. 네. 그리고 야 근데 우리도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우리는 좀 뭐 거리가 좁아서 그런데 아, 영업용 택시 하는 분들은 이게 엄청 힘드시겠어요. 가스비도 뭐 같이 올랐을 때 뻔하니까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도 가뜩이나 지금 불황인데 이 생활하시는 데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특히 지금 남부 쪽에 마리우폴 이쪽을 굉장히 그 집중해서 공격을 네.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참혹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주로 이제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 그림을 보시면 크림반도 저기는 이미 뭐 장악을 한 상태니까. 그런데 저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군이 비교적 강하게 반격을 해서 러시아군을 조금 압박을 하는 그런 교전 상황이 진행이 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쪽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러시아군 점령 지역이고 옅은 핑크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색이 이제 러시아군의 진격 지역인데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마리우폴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저게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딱 연결시키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란 말이에요. 저기가 이제 지금 최대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이 AP통신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군이 도시 자체를 봉쇄를 해버리고 굉장히 잔인한 폭격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만여 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네네. 예, 지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전화기도 좀 끔찍스러운 표현이 나왔는데 도로마다 시신이 카펫처럼 덮여 있고 러시아군이 몇 주일 동안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한 수송대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마리우폴에서 저지른 학살 참상을 외부 세계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러시아군의 조치를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2월 말부터 마리우폴의 가장 잔인한 집중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 얘기로는 화학무기를 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네, 있는 네, 판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우폴의 현재 주민이 12만 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러시아군의 이런 공습이라든지 폭격 이런 게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게 민간인이란 말이죠. 네, 식량, 네. 식수, 난방, 통신 이거 아예 다 끊긴 상태에서 인도주의적 재앙 우려도 고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그 5월 9일 날이 이제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이라서 네. 5월 9일까지 뭔가 결과를 내고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네. 어떻게든 좀 빨리 이게 좀 종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송설나무님 현장 인터뷰하고 네. 현장에서
그 구호 활동하고 또 공연하는 모습. 잠깐 자료 화면이 가능하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송솔나무님의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몇몇 분들이 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 도중에 이 송솔나무님이 울먹이는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송솔나무님이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해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죠 3프로TV에 가시면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3프로 상담소를 하는데 네. 그 지난주는 특별히 저희가 3프로 상담소를 정규 편성을 안 하고 송솔나무님과 인터뷰 그리고 저희 가수 두 분의 응원의 연주 이것을 보내드렸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송솔나무님의 인터뷰 내용과 그걸 보시면 그리고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 그 유튜브 네. 탭에 커뮤니티 들어가셔도 이제 그 송솔나무님의 그렇죠. 그 후원 페이지 같은 것들이 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 뉴스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혼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아주 저렴한 전기차를 만든다 이런 발표를 했군요. 사실 뭐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 대표하면 뭐 세 가지를 주로 들잖아요. 도요타, 혼다, 닛산. 그런데 네. 우리 저 정프로는 스타일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세 개 중에 굳이 안 맞죠 저는 다. 그러나 이제 굳이 따지자면 아, 또 그렇게 것도 실들 치시나. 아니 자연스럽게 워낙 해요. 다친 데가 많아서 그래요. 굳이 따져보자면 저는 나도 굳이 하자면 나는 혼다야. 아, 세 개 중에 네. 저는 닛산 갑니다. 그래? 네. 아, 그래요? 닛산이 약간 좀 저렴한 스타일. 닛산이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이제 닛산의 차들 네. 중에 좀 예뻐하던 차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큐브라든지 아. 박스카 중에 큐브 그리고 이제 피가로라고 92년 1년인가 잠깐 생산했던 차가 있는데 네. 아주 좀 클래식한 귀여운 저 스포츠카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주 귀엽습니다. 그런 차들 제가 이제 나는 이제 왜 혼다냐 그러면 내가 솔직히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 혼다에서 나오는 우리나라로 치면 카니발이죠. 오디세이라고. 오디세이. 네, 오디세이를 네. 몰았거든. 뭐 3년 동안 아주 잘 몰고 또 좋은 리세일 가격으로 파는 경험이 있어서 혼다 차를 그래도 제일 좋게 생각하는데 고장 안 나고 고장 안 나고 근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내가 아는 분은 혼다 아코드를 몰았는데 그냥 공장에 계속 들어간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소나타 몬다고 그러는데. 아, 뽑기 잘못했구나. 네. 네. 근데 이제 혼다가 사실 우리 뉴스에 거명이 된 게 제가 볼 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도요다는 뭐 가끔 뉴스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제 발표를 했는데 2040년에 판매하는 신차를 모두 전기차나 연료전지차로 이게 수소차잖아요. 연료전지차라는 게 생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30종을 출시를 하고 연간 200만 대 이상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계획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진취적이죠. 네네. 지금까지는 거의 이 전기차 쪽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다의 지난해 전체 생산 대수가 413만 대거든요. 그러면 조금 늘든지 뭐 정체된다든지 하면 203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반 정도를 전기차를 만들 2030년이라는 게 뭐 7년 정도 7, 8년 네. 이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10년간 8조엔 우리 돈으로 78조 이상 되죠. 네.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건데 특기할 만한 건 2024년에 일본 시장에 판매가 100만 엔 우리 돈으로 980만 원 네. 경차 크기의 상용 전기차를 출시하고 그 이후에 일반용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이게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그래도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라도 선진국 아니에요? 네. 예. 그 1인당 그 국민 소득이 그래도 4만 불 가까이 네네네. 되는 그런 나라인데 980만 원짜리 경차 전기차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980만 원짜리를 만들면 혼다가 돈을 벌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배터리라든지 이런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여기서 여기도 뭐 2024년이니까 내후년에 내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그 허풍선이 안 되려면 뭔가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배터리 조달 체제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전지의 실증 생산 라인도 2024년부터 가동한 등 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생태계에 굉장히 큰 자본을 들이겠다. 현재 중국에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 1위죠. CATL과 네. 이 혼대가 협력을 하고 있고 북미에서는 GM과 함께 다른 기업과의 합작해서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도요타, 혼다, 닛산을 비롯한 일본 브랜드가 사실 소외돼 있었어요. 전혀. 그래서 주로 하이브리드카 위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현실 인식을 도요타도 하고 혼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시장 판도가 어떻게 될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굉장히 의욕적인 판매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이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혼다차가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잘 상상력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일본차 지금 중국에 이렇게 진출을 못하지 않나요? 네. 아니, 일본차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그 북경이나 상하이에서 예전에 북경 가면 현대차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폭스바겐이 제일 많았고. 그죠? 일본 차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중국 내에서 중국차 저 외제차 외제차를 보는 것보다 어쩌면 말이죠. 네. 202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혹은 유럽에서 중국차를 보는 그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일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메이커들의 어떤 대중국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나와요. 폭스바겐도 나오고 우리도 이제 다시 현기차도 다시 들어간다 뭐 얘기 나오는데 과연 중국 사람들의 차 선택이 일부 고가권 뭐 이런 거 또 테슬라 같이 선점한 회사들을 제외하고 이런 그 전체 이 완성차 업체들이 만드는 차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호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자동차 투자도 그 부분 중국 시장에 대한 성패 여부에 네.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일단 뭐 24년에 그 1000만 원짜리 경차 만든다고 하니까 그건 한번 우리가 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뉴스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갑니다.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